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비겁한 사람들을 또 한번 질책하고 싶습니다. 전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는 사람만이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개인의 소신으로 의사를 밝혔다며 용기를 가지고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왔던 법률가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결국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 전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영향력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은 표결 전에 입장을 밝힌다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한동훈 위원장을 따르는 어떤 당내 세력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분들은 전당대회나 대권이나 어느 것도 꿈꾸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